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중해 부자 프롤로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업체는 홍콩에, 집은 지중해에 둔 한국인 신사. 내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절, 한 중년 신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당혹스럽게 하는 까다로운 말투와 행동 때문에 첫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돈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를 만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10년 동안 계속 연락을 했고 한국에 올 때면 가끔, 어쩔 땐 아주 가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만났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많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직원들의 표정 역시 긴장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조용히 차 한잔 하자며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거느리는 홍콩의 투자회사는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흥미롭게도 투자금 모두 본인의 돈이며 그 돈을 관리하는 직원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터 대강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오늘따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흥분한 듯 보였고 무척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결심을 한 듯 내게 말했습니다. 한국 법인은 내가 맡아라. 국내 주식 투자를 담당하는 한국 법인은 그동안 두 명의 책임자가 교체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한 명은 잘렸고 또 한 명은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 전 두 번째 책임자가 사고를 치고 도망갔기에 그가 급히 부산으로 온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하수격인 나에게 회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두 가지 속내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질 못해 여기서 두 가지 속내란 하나는 사심이고 또 하나는 욕심을 말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사심은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이고 욕심은 대가 없이 내 돈을 불리려는 것입니다. 앞선 책임자는 사심을 부렸고 다음 사람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라.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스러웠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주식은 실력이 전부가 아니다.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정확하게만 해라. 그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투자 운용은 각각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했고 나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손익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돈은 숫자로 말한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변질된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확히 해라. 그가 만날 때마다 나에게 했던 말입니다. 돈의 사심과 욕심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숫자는 달라집니다. 달라진 그 숫자 때문에 실력 있는 책임자 두 명이 교체된 것입니다. 이분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저 순진해 보여서? 아니면 정말로 사심이 없고 욕심도 없어 보여서?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고 당연히 돈을 보면 좋지 않은 마음은 생깁니다. 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가양동 판자촌에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살던 사내가 지금은 수천억대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가 되어 세상을 누리며 삽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 합니다. 참고로 그는 한국인이며 사업체는 홍콩에, 집은 지중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지중해 부자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전하자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몇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로도 설득했습니다. 이 말을 항상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깨닫는다면 세상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젊을 적 어두운 막사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밝은 세상이란 표현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드러내기 싫어하는 부자들의 공통된 습성으로 좀처럼 승낙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만났을 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밝은 커피숍에서 밝은 옷을 입고 매달렸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이란 자신을 밝히지 말 것.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과거사 몇 가지는 뺄 것. 빼야 하는 과거사는 자식들이 알면 창피한 것과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몇 가지이고 나머지는 지극히 사적인 것들이라 별로 전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부자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돈에 대한 철학도 다르겠지만 이 책이 전하는 지중해 부자의 이야기는 돈에 얽매인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가꾸는데 손색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책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내용이 이야기식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많아서 필자가 읽고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을 위주로 편집하여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중해 부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판자촌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이 어떻게 수천억대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가 되었는지 필자도 매우 궁금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자들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한다면 부자가 가는 길을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같이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